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고등부 수업하고 있는 윤현지 강사입니다. 아, 여기 와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1학년 설명회도 해보고 2학년 설명회도 해보고 3학년 설명회도 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2학년의 참여도가 제일 낮아요. 1학년 때는 막 모든 기대와 3학년 때는 이제 시급하니까. 근데 2학년은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런 것도 있고 본인이 알아서 찾겠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들도 이런데 애들은 가만히 냅두면 2학년 때가 진짜 확 풀어지는 시기잖아요. 저는 이제 국어 전문 학원에서 최연소 고2 팀장으로 원래 고2를 중심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 수업은 다 자신이 있지만 특히 고2학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원에서는 이제 내신 기간 동안은 고1, 2 내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 내신 수업 실적은 오늘 수업과는 결이 맞지 않아서 제가 생략을 과감하게 할 거고요. 이따가 올해 이제 여름방학 때 고2 수능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그때 한 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 수업의 키워드는 뭔가 화면이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그쵸? 그래서 자료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한테 말을 하라고 이제 화면에선 좀 약하게 나왔나 봐요. 자, 제 수업의 첫 번째 키워드는 내일 국어거든요. 그래서 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정말 보장할 수 있었던 거, 내 성적을 1등급으로 내신부터 수능까지 꽉 잡고 간다는 의미로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진짜 행동력 있게 만들어준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1등급까지 직진할 수 있게끔 순차적으로 커리큘럼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기 내용은 진짜 잘 보이네요. 다행인 부분인데요. 화면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고2 친구들이 마지막 교육과정의 이제 친구들이에요. 이번 수능까지가 이제 마지막 시험 수능이 될 수능의 이제 시험 유형이 될 거고요. 지금 이 친구들이 교과서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면 말씀드릴 텐데 가장 많은 학교가 1학기가 문학, 2학기가 독서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학교들이 개포, 경기, 경기여고, 단대부고, 세종고, 숙명고, 숙명여고, 양재고, 영동고, 언남고, 중산고, 희문고까지 대치동에 있는 주요 학교가 다 2학년은 1학기 문학, 2학기 독서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독특한 학교들이 문학을 하긴 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선택 과목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독서를 1학기부터 시작한다거나 정말 독특하게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화작을 1학기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중대부고 같이 1년 내내 문학을 끌고 가거나.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다양해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건 모든 학교가 문학이 1학기든 2학기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설명회를 많이 들어보시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2학년의 본질은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학기까지 넘어갔을 때 독서를 끌어가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고2 맞춤 커리큘럼은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업에서 고전 문학을 계속하고요. 현대 문학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독서는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독서는 전 주차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주 동안에 1시간씩만 하게 되면 양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문학의 양을 두 배로 늘려서 고전 문학도 10주차, 현대문학도 10주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는 비중은 줄였지만 빠뜨리지 않고 10주 연속으로 갈 수 있게끔. 정리하면 문학 비중이 2고요. 독서 비중이 1인데요. 왜 이렇게 커리를 짤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학년 특성을 고려했다. 그러면 1년 내내 이 커리큘럼이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겨울방학에는 문학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1학기까지 문학을 끝내야 되니까요. 근데 2학기 아까 커리큘럼 보시면 대부분의 학교가 독서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커리큘럼은 독서가 두 배로 바뀝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문학을 두 배로, 여름방학에는 독서를 두 배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준비한 이유는 학년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왜 이 커리큘럼에 문법이 없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지금 현 수능에서는 엄매하고 화작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도 엄매가 3학년 때 들어가고 수능에서도 엄매를 할 생각이 없으면 굳이 정규 커리큘럼에 문법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정규 수업에서는요. 선택 과목인 엄매 화작은 다 빠뜨렸고요. 일부러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문학과 독서로 구성을 하되 시즌에 맞춰서 문학 중심이냐 독서 중심이냐로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매주 고퀄 복습 테스트와 성적 분석표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의 대치동에 사는 학원들의 수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강점은요. 네 번째, 제가 실제로 이번 여름방학 때 고2들은 매주 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표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이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이제 수능 실전 체험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수능 1교시 체험이라 그래서 실제 수능장에서 국어 문제를 풀듯이 8시에 등원해서 매주 한 번은 평일에 같이 모의고사를 푸는 거예요. 이걸 해주는 학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모의고사를 치르는 학원이 있어도 보통 3시간 수업에서 앞에 한 60분 정도로 시험을 보고 뒤에 설강의를 하면 제가 좀 아쉽다고 느낀 건 수업을 2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아쉽고 근데 모의고사 푸는 연습해야겠고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는 무료로 진행을 해주는 거고요. 저랑 날짜 맞춰서 이 교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빠짐없이 이 교실에 8시부터 9시 20분까지 시간 맞춰서 문제 풀고 점수 확인해서 예상 등급까지 확인해서 보내줬습니다.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이제 간쓸개 자료인데요. 이제 고2 정도가 되면 이 대치동에서 간쓸개 자료 같은 거 같이 분석하고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져요. 근데 간쓸개만 그냥 띡 주면 이거는 그냥 누구나 사서 줄 수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내용에 대한 자료가 당연히 나가고요. 간쓸개가 나가는데 이 간쓸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이 간쓸개를 자기가 잘 이해한 게 맞는 건지 간쓸개에 대한 추가 자료까지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으로 제가 약 10주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자,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자료집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정규 수업은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특강으로 인지 아이들이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끔 수업을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엄매가 중요한 학교라서 1학기부터 문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에서 문법이 없는데 근데 문법을 해야 되는 학교가 특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특강으로 4회 정도로 이 문법을 정리할 수 있게끔 예비 고2에 필요한 내신 위주. 이 강의를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요. 이제 수능형 엄매 수업도 있긴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수능 엄매는 엄매 11문제 중에서 이 문법 문제가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자체가 일반적으로 내신 문법에 비해서 수능 문법이 좀 얕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형 엄매만 듣다 보면은 아이들이 실제 내신 들어갔을 때 그 문제를 다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4주의 기간이긴 하지만 좀 깊이 있게 내신 문법까지 다룰 수 있는 특강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1월 특강으로 그러면 문법을 하면 좀 기간이 뜰 텐데 아이들이 정규 말고 또 들을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수요가 높은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고전 소설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소설 파트를 확실히 더 어려워하고요.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중에 난도가 조금 더 높은 건 현대소설이거든요. 그런데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에 정리를 안 해놓으면 고3 때 안 그래도 현대문학이 발목을 잡는데 이것까지 처리하기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6주간의 커리큘럼 동안 아이들이 영웅소설부터 풍자소설까지 이 작품들의 난도는 다 고3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신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 6개념 기출에 나와 있는 고전소설 중에 중요 지문은 다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요. 진짜로 고전 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호칭 정리부터 장면 파악까지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특강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의 시즌은 고전소설을 준비해줬고요. 여름방학으로 넘어가면 또 현대소설을 쫙 정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름방학은 키워드 자체가 독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특강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번 겨울방학에 아이들에게 준비한 수업의 특징은 선택과 집중인데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해야 돼 특수한 상황에 맞춰져 있다면 엄매나 혹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고전 문학을 이 기간별로 맞춰서 준비할 수 있게끔 특강 두 개를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시기에 특강 한 개 정도 더 들어놓으면 확실히 이제 아이들이 내신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정규 커리큘럼에 고전소설 커리큘럼이 있지만 당연한 말이지만 이 내용과 특강은 절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에 들었던 걸 여기서 불필요하게 또 듣지 않고요. 정규에 있는 소설과 특강에 있는 소설을 변별력 있게 구분을 해서 아이들이 빠짐없이 중요한 질문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고2 맞춤 커리큘럼의 이제 개강 1자인데요. 자, 고2 정규반은 지금 12월, 이제 내신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개강을 해서요. 약 10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언매 특강은 한달 동안. 1월에,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명절에 휴강 없이 진행을 하는데요. 소설 특강은 원래 4주를 계획했다가 4주 동안만 하면 소설을 많이 끝낼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을 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두달 동안.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학생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두달 동안 6주만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기간은 8주입니다. 그럼 제가 남아있는 그 8주 기간 동안 다 클린에도 진행을 하고 불러다가 같이 모의고사도 치르고 하기 때문에 수업은 6번이어도 관리는 두달 내내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에 마지막 주는 명절 휴강이라서 한번 빠지고요. 2월 첫 주가 개학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 자체가 오전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두달 동안 오전에 진행한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고2 정규는 일요일 오전이고요. 그리고 언매 특강은 화요일 낮. 그리고 이제 소설 특강은 화요일 오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내신 실적에 대해서는 제 내신반이 아니라면 궁금한 게 크게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오셨다면 제가 이번 여름에 어떻게 수능 수업을 했는지 이거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우선은 고2 수능반 인원은 아주 많지 않았지만 단한 명의 태원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강했던 인원보다 종강 인원이 더 많았었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내내 오전에 모의고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 게단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도 보내고 싶어 하시고요. 저도 오게 하고 싶은데요. 애들만 오면 돼요. 저는 오전에 아이들한테 와야 됐나 전달부터 연락을 하고요. 아침에도 계속 연락해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9시부터 학원이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80분을 보는 게 목표지만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문학하고 독서만 해서 80분 다못 봐도 괜찮으니까 8시에 와서 8시 50분까지라도 하고 어차피 9시면 이 근방의 학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학원을 가라고라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을 예정을 했었는데 친구들 중에 좀 멀리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쌤, 저는 8시까지 학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같이 봐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현장으로 해주고요. 하루는 날짜 따로 잡아가지고 노트북 켜놓고 줌으로 아이가 펴놓는 거 같이 봐주고 80분 끝나면 시험 같이 확인해주고. 그래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현장 강의도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으로 아이가 집에서 똑같이 시간 맞춰서 풀수 있게끔 긴장감 맞춰서 할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분 좋았던 결과는 이제 아이들이 좀 간당간당하게 1등급이던 친구들도요, 영동고 친구, 대일외고 친구, 확실하게 1등고로 나와줬습니다. 특히 이 대일외고 친구는요, 실제입니다. 제 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 대학교 교수님께서 학부모님이 되셔서 아이를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기쁘게 아이가 마지막에는 1등급으로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영동고 2학년 같은 친구는 2학년도 제 학생이었지만 영동고 1학년이 동생이었거든요. 지금도 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같이 와가지고 어머님께서 이제 아이 둘을 보내주시면 형이랑 동생이랑 같이 오전에 모의고사 치르고 평일에 클리닉 듣고 주말에 정규 수업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1등급 확실하게 받아줬고요. 그리고 1등급은 아니었지만 모의고사 3, 4등급 왔다 갔다 하던 친구도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올라서요. 지금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안정적인 2등급 그리고 조금 불확실한 1등급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정말 짧은 기간이잖아요. 여름방학.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을 많이 높였냐 한다면 제가 계속해서 고2를 담당했기 때문에 저는 알거든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럼 아이들이 불안해요. 쌤, 저는 아직 언매가 덜된것 같은데요. 저는 독서에서 뭐가 덜된것 같은데요. 당연히 학생들마다 덜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2학년 때 끝내줘야 되는 영역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앞당겨서 해야 될 것부터 확실하게 잡아주고, 개인별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개인별로 약한 부분은 오전에 부르고 클리닉에 불러서 그때 채워주고요. 그리고 영역별로 좀 지식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화면에는 수업에 이미지 컷만 들어가 있는데요. 수업 본교재와 과제집, 그리고 복습자료집 플러스 매주 나가는 간쓸개가 있고요. 매주 모의고사를 복습으로 진행을 하지만 시즌이 끝날 때에는 원래 고사 형식으로 시즌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매주 모의고사 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적표가 나갑니다. 이 매주 보는 모의고사는 좀 성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학원에 와서 오전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을 봤을 때의 성적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즌이 끝날 때에는 전체적으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테스트를 하나의 종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총 3개 형식으로 나가는 거죠. 성실도 확인하고 현재 수준 파악하고 그리고 과정이 끝났을 때 이 과정에서 아이가 채워진 게 있는 게 맞는지. 그래서 부모님들께 매주 이렇게 성적에 관련해서 피드백이 나가고 클리닉이 진행된다. 그래서 날짜는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화요일은 무조건 약속이고요. 여기에서 화요일날 못 맞춘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도 개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날짜는 화요일 오전 8시부터 약 60분에서 80분까지. 왜 60분이라고 적어놨냐면요. 엄매 화작 중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엄매 안에서 안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20분 떼고 딱 문학 독서까지만 푸는 시간 60분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냥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풀어보겠다. 그럼 80분까지 가능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 수업 체계는 어떤 학년을 담당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수업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요. 체계는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체계는요. 질문과 응답은 제가 직접 하지만 아이들에게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교실 안내 같은 건 학원에서 관리하는 거 플러스 저희 채널에서 조교진들이 다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과제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 진행할 때 앉아서 같이 감독해주는 건 저 포함해서 조교진이 같이 해주고 있고요. 매주 고정 클리닉,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그리고 방학 때는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도끼부여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요. 고등국어, 우리가 2학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항상 실시간으로 같이 상담할 수가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이가 지금 2학년 될 때 어떤 교과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궁금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수강 후기입니다.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적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설명할 때 하는 말보다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여드린 건 당연히 다 하는 걸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하다가 이 아이한테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 부분은 추가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화면에 말씀을 못 드렸어도 하면서 계속 채워나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보낸다고 제가 아이를 한 번 만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소 두 번에서 세 번 자주 만나면서요. 아이들 정성 들여서 손때 묻혀가면서 수업을 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부분은 수강 후기 부분이니까요. 자료집을 통해서 짧게 보시고요. 다원교육 검색하시면 제 설명 영상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해 1년 동안 얼마나 성실히 수업했는지도 다 적혀 있으니까요.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와주셔가지고 또 2학년이니까 얼마나 지금 시기가 복잡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과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책임감으로 바꿔가지고 느끼면서 좋은 수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QR코드가 자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채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